중등부 3학년 사회예요. 잘 보도록 할게요.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역화 전략의 방법을 쓰래요. 지역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고? 구축. 이거는 구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거두 번째 뭐예요? 장소 마케팅. 다음에 세 번째 지리적 표시제. 구축 시행 이런 말은 써주시면 지역 브랜드의 종류를 서술하래요. 지역 고영시 버드 축제, 횡성군 한우, 경남 합천군. 그것이라는 거야?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그렇지. 지역 브랜드야. 지역 브랜드의 정의는 원장님이 어떻게 지역 브랜드는 주장, 생각, 상품의 특성을 간결한 그림이나 추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뭐 이미지, 그지? 이미지 국어에서도 나오고 우리 이미지 파일이라고 그러잖아 컴퓨터에서도 그죠? 이미지로 또 간결한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한 걔는 뭐라 그래요? 슬로건이라고 그래요. 슬로건. 그 다음에 인물 또는 동물. 이건 뭐라? 캐릭터. 뽀로로 있잖아, 캐릭터.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뭐가 나왔지? 뽀로로도 도와줬나? 뽀로로랑 뭐가 도와줬지? 버스 옆에 있던 건 뭐? 뭔가 동물들이 다 나왔던 것 같은데, 그지? 뽀로로와 친구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았어요, 그죠? 못 봤어? 벌써 잊었어? 물개같이 생긴 거랑 여러 애들이 그지 나왔잖아. 알던 애들도 나왔잖아. 장소 마케팅에 의미를 쓰래. 이건 찾아서 그대로 쓰면 의미라고 되어 있는 거다 쓰면 되겠죠, 그죠? 다 써보자. 지역의 특정 다 쓰잖아. 너네 썼지 벌써. 나만 쓰면 돼. 지역의 특정 장소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기업 주민, 제도나 이미지 시설을 뭐예요? 개발하는 것이요. 지역의 장소 자산을 활용하는 우리나라 농축산물 중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것을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사회 시간에. 우리 이거 지도에 있는 거지? 지도에 있지 지금? 그 써주면 돼요. 보성하면
행성하면 순창은 전통 고추장, 이천하면 쌀이죠. 임금님표 쌀. 이게 농축산물하고 그 가공품이면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녹차도 어느 정도 가공을 하죠. 한우도 그냥 소한 마리씩 파는, 잘라서 팔죠. 그죠? 가공을 한 거죠. 그죠? 쌀도 그지? 가공을 하죠. 자, 지리적 표시제의 장점을 쓰되 소비자 입장에서 쓰래. 품질을 신뢰하면서 구매할 수 있다. 효과에 있네요. 그렇지. 소비자는 품질을 신뢰하면서 품질을 신뢰. 이건 녹차인데 보선 거야 이러면서 겁나게 맛있게 먹잖아. 아, 이 한우 횡성 거야. 어, 졸라 맛있어 이러면서 먹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이거 고추장 이게 좀 틀린 거 같아. 왜? 순창이니까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이 쌀이 맛있는 거 같아. 어, 이거 이천 쌀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봅시다. 횡성 한우 사랑해요 보물섬. 평창군과 남해군은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브랜드를 개발했어요. 이러한 장소 마케팅은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체성, 소속감. 자긍심, 을 높일 수 있어요. 높일 수 있다. 저거야? 답이? 원장님은 저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까놓고 얘기하자. 너 이거 마케팅 왜 해? 왜 해? 이거 왜 간 거야? 한우 팔려고. 왜 팔아? 지역 경제 살리기. 무슨 지역 경제야? 지 돈 벌라고 하는 거지. 무슨 솔직해지자고. 그지? 이걸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은 뭐라 그래? 본다라는 말을 쓰죠? 그죠? 보게 된다.
돈 버는 거잖아. 돈을 번다. 그죠?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돈을 벌죠. 원초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돈 벌잖아. 이런 거좀안 보면 어때? 돈 벌면 좋지. 그지? 맞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마인드 자체가 우리 경제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 목적이 이거예요. 돈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지? 경제적 이익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바꿔서 돌려서 말하죠. 그죠? 자, 이건 내일 하자.